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관 창업 동영상을 지난번에 이제 8개까지 만들다가 조금 한동안 이제 중단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이야기죠. 꾸준하게 제목은 꾸준하게 공부하라입니다. 제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뭐 철학관 창업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이제 동영상 강좌, 이제 철학관 이제 창업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총 350시간입니다. 이제 교재가 8권이고 이제 350시간에 그 강좌가 이제 교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제가 보통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 그걸 구매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실 분들은 당연히 구매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제 공부를 그걸 하면서 뭐 이제 공부를 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부가 이제 약간 좀 느리고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내가 공부를 잘했다. 덕분에 내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가 이제 조금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약간의 그 불평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제한테 뭐 칭찬을 한다 해가지고 뭐 기분이 좋고 저한테 불평을 한다 해가지고 언짢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역학 공부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성공을 시킨 사람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 사람, 그걸 우리는 이제 성공시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시킨 사람들은 꾸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이제 이래 어려워, 내 예상보다는 뭐 더 힘들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 꾸준함이 약간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끓을 때는 100도 이상 돼야지 끓습니다. 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왜 연기만 살아나지 보글보글 이렇게 끓지가 않습니다. 98도도 당연히 안 끓고 90도는 당연히 다 안 끓고 70도, 80도 다 안 끓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죠. 그와 똑같이 이 역학 공부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끓는 그 온도, 100도 이거 온도가 있습니다. 그까지 여러분들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아니야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오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냐? 있으면 이거 한번 해봐라. 근데 뭐 하루 공부하고 머리 아프다고 일주일 쉬고 그리고 뭐 이틀 공부하고 뭐 저기 기분 좋다고 뭐 한 달 쉬고 10년 공부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은 어중간하게 알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좀 섭섭하게 여러분들 들릴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은 요 선까지 무조건 밀어붙여야만이 그 임계점이 넘어가지고 물이 끓듯이 끓어오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도티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 그거구나. 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또 자신감도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거 분명히 된다. 이런 거구나. 역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아, 요것만 알면 다 되는구나. 요거 하면 요게 다 풀리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 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뭐 제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거를 좀 잘했죠. 어릴 때부터 이제 한문이라든지 이런 걸 뭐 유달실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했습니다. 잘하고 뭐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뭐 저는 아주 저 편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 이거 봐주면 뭐 군대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최고고.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도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사귑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알고 나면 그 사람들 머리끝부터 생일 딱 내한테 부르는 즉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간 벗은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아니까 비유도 잘 맞추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큰 그것도 없이 잘 그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 하는데도 뭐 제가 그렇게 뭐 모나게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조금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반드시 보복한다. 이제 이게 제 이제 신념인데 뭐 지금은 많이 착해졌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일간지 기자고 할 때는 그게 대원칙이었죠. 반드시 보복한다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것도 다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뭐 조그만한 이제 뭐 신문사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 아주 착한 신문입니다. 좋은 기사만 쓰는 그런 신문이죠. 옛날처럼 뭐 보복하고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저는 이 역학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워서 참 잘 쓴 것 같습니다. 일생 동안 네, 잘 썼고 지금 또 제가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이걸 공부하겠다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직접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바빠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앉아 강의할 그런 시간은 제가 없고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놨죠. 원래 이제 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영상 미디어 뭐 카메라 촬영 이제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혼자서 뭐 뚱땅거리면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보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딱 옮기도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옮겨도 됩니다. 그럼 뭐 어디선지 영상을 옮겨가지고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도 보면 이제 메모리 칩이 있죠. 그 안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길 가면서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 시간을 안 둬도 얼마든지 되죠. 지금은 뭐 공부 뭐 교재 없어서 공부 못한다. 이미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비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한 노력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역학 공부는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임계점으로 갑니다. 자, 오늘 역학 공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